특히 이제 지수환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 손을 크게 둥글게, 예, 지금 우리 허구마선 표현 잘하셨습니다. 크게 둥글게 하고 이 녹음이 바깥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바깥 방향을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어깨를 틀어잡는 거죠. 예. 4대 근강 중에 진수환 선생님만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어깨를 틀어잡는다는 것은 이쪽 견갑골을 세워주고 이 옆구리에도 기운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부터 이 축을 가지고 발바닥 용천까지 하나의 어떤 수직된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왼쪽의 축을 잡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네,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노궁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이제 지금 잔뜩 꺾어준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풀어서, 예. 그리고 몸판을 이렇게 45도 틀었죠. 그리고 더 틀면은 이 기운이 흐름이 깨지니까 발을 이때 지금 허그마 선생님 45도 틀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 중심이 왼쪽에 딱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왔죠. 지금 발을 가져오고, 예, 그리고 전방 30도로 상복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역시 중심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 오른쪽 이쪽 라인으로 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안 보이지만 여기 허그마 선생님 잘 하셨는데 고관절을 넣어서 고관절을 넣는다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장요근의 힘을 빼는 거죠. 그리고 장요근의 힘을 뺀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분에 이렇게 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요근 힘을 빼서 펼쳐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쪽 옆구리 라인을 신장시켜주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요점입니다. 옆구리 라인을 신장. 그래서 이제 진수환 선생님이 이때 침견 수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진수환 선생님이 이쪽이 꺾어졌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어깨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됩니다. 이쪽 옆구리 라인이 신장이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쪽 힘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침견 수주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거죠. 오히려 이 옆구리 라인이 신장이 되고 이쪽 내부적으로 힘을 쫙 빼서 이쪽을 지나서 허벅지 발바닥까지 하나의 일자리로 돼. 그리고 바깥으로 틀어주는 거 매우 중요하죠.